힘센 여자 강남순 8회 리뷰 시작합니다. 강희식은 연락 안 받는 반장 때문에 집 앞에 찾아간다. 이제는 괜찮고 어느 순간부터 물 먹어도 이상해지지 않는다는 반장. 사실 반장은 몰래 한 번 더 마약을 찍어 먹고 점점 더 악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서준이에게 길중가는 자신의 딸 황금주가 돈을 벌게 된 스토리를 얘기한다. 선지집 초대박, 주식 상장, 이냐가 아파트로 개발, 호텔 조식으로 밥 먹으면서도 시큰둥하게 변한 현수. 노선생이 내심 서운함을 드러내자 헤어지자고 말한다. 노선생을 지켜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현수에게 삼각김밥 먹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노선생. 류시오는 강남순에게 왜 힘이 센지 물어본다. 하지만 일전에 엄마가 우리 집안 대대로 힘이 세다는 얘기를 해선 안 된다고 들은 터라. 나중에 알려주겠다며 대충 둘러대는 강남순. 그리고 테스트에서 프레스기를 부셔서 힘센 걸로 합격된 강남순은 기쁜 마음에 희식에게 전화를 해서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알린다. 물류센터 남자가 사망했는데 남순은 팀장에게 그 직원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다. 강남순은 물류창고 홍종우 때문에 경찰을 찾아갔는데 경찰은 그가 하루 16시간 일해도 방세 없어서 쫓겨나고 너무 일을 무리해서 죽었다고 말한다. 남순은 홍종우 집에 찾아가 동생 정민이까지도 도와주겠다고 하고 위로하자 착한 마음에 동생은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마약반의 사람들은 헤리티지 클럽 마담에 대해 조사하다 류시오도 회원임을 알아낸다. 류시오는 한가닥하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거기서 선물로 복분자주와 보석 달린 넥타이를 선물한다. 아무래도 복분자주에 악마의 마약을 소량 넣었을 듯. 이젠 환각까지 보이는 반장. 분노 조절을 못해서 바로 거울을 부시는데 힘이 엄청나게 세졌다. 강희식은 위험한 상황에 남순이 걱정돼 이 사건에서 빠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악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도움이 되겠다는 강남순. 볼빨개지니 예쁘다고 남순에게 말하는 희식. 그럼 자기랑 사귀자고 말하는 남순은 쑥스러워서 혼자 몽골말로 사랑이라고 말한다. 황금주는 돈놀이하는 아줌마들과 만나 브래드송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돈을 두 배로 굴려줬다며 만족해하는 강남 사모님들. 황금주는 브래드송 뒷조사를 해봤지만 도저히 원래 뭐하는 사람인지 정체를 알 수가 없다. 어차피 끝까지 해결하려는 남순 성격을 알고 있는 희식은 말려도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강남순에게 위치 추적되는 카메라 시계를 선물한다. 그녀는 그 시계를 차고 두고 사무직으로 들어오고 일할 때는 본명 말고 영어 가명을 쓰라고 제안하는 류시오. 그 말을 들은 남순은 힐러리 칸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헤리티지 클럽으로 가는 길 내내 명단 외우라고 류시오가 말하자 소리를 크게 내며 외우지만 시오는 다 이해해준다. 남순에겐 혹시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영감이라고 부르라고 조언하는 류시오. 잠복 중인 강희식은 남순이 차고 있는 시계로 상황을 보며 남순을 걱정한다. 헤리티지 클럽에 도착한 류시오는 남순에게 김마담을 소개하고 만나자마자 바로 마담에게 하고 있던 일을 남순에게 넘기라는 류시오. 화난 마담은 남순을 견제하고 류 대표랑 일하려면 술이 세야 한다며 술잔을 건넨다. 그 술 안에 독약을 탄 김마담. 아무것도 모르고 벌컥벌컥 마시다 목 잡고 쓰러진 강남순. 김마담은 경계도 없이 뭔 이 일을 하냐며 술에 독이 들어서 3시간은 전신마비가 될 거라 말한다.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벌떡 일어나는 강남순. 놀란 김마담이 술 대결하다 취해 기절해버린 틈을 타 헤리티지 클럽을 온통 시계에 있는 카메라로 다 촬영해서 남순은 강희식에게 전달한다. 한편 반장은 몰래 마약을 받으러 공항에서 봤던 수상한 놈을 만난다. 류시오 찾던 중 브래드송이 함께 있는 걸 발견한 황금주. 처녀귀신 분장하고 일단 류시오 방으로 침투한 남순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컴퓨터 자체를 뽑아서 나오다가 2m가 넘는 서양 경호원에게 걸려 창문으로 컴퓨터 들고 뛰어내린다. 다이어트 약 먹은 강남인도 약에 중독될 듯하다. 그리고 황금주가 10년간 사라진 아빠가 한국에 왔다는 전화를 받으며 8회가 마무리된다.